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30일 화요일 저녁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화요일인데 꼭 주말 같죠? 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흔들림 또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는데요. 장 초반에 약세 보이길래 전약 9강 기대해보겠다 했는데 일단은 낙폭 제법 심했었는데요. 그래도 제법 끌어당기면서 오늘 월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성격도 좀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근데 참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 왜 이러는가. 전일 1.7 오르고요 퍼센트 코스피요. 오늘 1% 가까이 빠지는 거 보고 참 정말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뭐 손실이 나서 그렇다기보다 도대체 이 주식시장이 왜 이런가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반등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코스닥은 대부분의 플러스 0.55%까지도 반등해 버립니다. 코스닥 코스피는 마이너스 0.58% 하락 마감했고요. 자, 외국인 418억 거래소 매수해주고 기관이 자꾸 매도가 나오는데요. 자,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오늘 선물 매도세가 또 상당히 심했습니다. 만 1000계약 가까이 매도하다가 마감은 한 8783계약 정도로 매도폭 조금 소폭 줄였는데 매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선물. 자, 코스피 보시면 자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 마감 권역에 매수폭 확대 기간하고 손바뀜 넣는 이런 경우 최근에 좀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K가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 보십시오. 그죠? 외국인이 매도세 좀 오더니 요새는 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매수가 조금씩 몇백억씩 그래도 들어오고 있어요. 자, 기관이 같이 매수세 동참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코스닥은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이후에 오늘 그래도 기관이 제법 매수세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플러스 마감했다. 자, 여기 보시면 비교적 뭐 그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동의가 충분히 되나 너무 세게 밀렸다가 끌어당기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자, 내일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왔을 때 강한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위로 빨리 상승 전환 시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맨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우등생만 다 들어오셨네. 에드님, 정훈이, 엘리님은 요새 갑자기 우등생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레이아님 다 반갑습니다. 방송 8시 40분부터인데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시간 맞추려고 아직 안 들어오고 있을까 그죠? 온에어 뜨고 그 다음에 실시간 알람 해놓으면 다 들어옵니다. 그죠? 자, 오늘 포트폴리오 전광판 일단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IT 전기전자 조금 양분돼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조금 약세고 삼성전기 SDI 좀 강세고 그죠? 그 다음 자동차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 조선주가 아직까지 수주 소식이 있고 해도 별로다고 저는 생각한다 했습니다. 잘 못 가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멀었어요. 자, 건설주도 조금 꿈틀꿈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모양이 좋지 않고요. 자, 그에 비하면 자, 화장품 계통 자, 신세계 오늘 차익 실현했는데 342,000원 최고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했는데요.
자, 면세점 관련 강하다. 자, 그리고 닥터K 잘 아는 매수법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낙폭 심한 아모레퍼스픽 주워 담았습니다. 오늘 살짝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고, 5G하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항공 여행 이쪽 권역에서 오늘 제법 강세 나타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조금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고 나머지 종목들 조금 강세 보이는 그런 엇갈린 상황. 수소차 조금 부진한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북 경영 관심 없다 했습니다. 남북 경영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세계 자, 뭐 때문에 던졌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더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갭 상승을 동반해서 3일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이 좀 되는 거거든요. 장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토하기 싫어서 34만 2천원 깨질 때 청산, 그죠? 절반 정도 청산, 그 다음에 다시 34만 정도 건 깨질 때다 청산. 그리고 뭐 추가로 더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 들어왔네요. 야, 이 관심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면세점, 백화점 매출 괜찮아요. 눌려주면 또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은 챙기기 작전. 토해내기 싫었습니다. 자꾸 몇번 토하니까 짜증나요.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거 아닙니다. 자, 삼성 SDI 홀딩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올라갈 거 많이 남아있거든요. 양봉, 도치, 아래꼬리, 양봉, 장대 양봉, 또 양봉, 양호입니다. 기관 내은 쌍끌이. 자, 주도주가, IT 전기전자임에는 틀림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도,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임에는 틀림없다. 자, 탄력 받으면 전고점 25만원 건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외국인 들어온 거 보세요. 그죠? 2차전지 쪽으로도 강세, 그리고 휴대폰 쪽으로도 충분히 부품, 그죠? 조달하고 있는 SDI 관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비교적 잘 챙겨 먹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한 권역이라서 일부 물량 들어갔다가 좀 흔들림 있어도 재빠른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폴더블폰 그리고 실적 악화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있다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뭐 그죠? 가격 하락 이미 알 만큼 알고 있는 거고 시장이 알 만큼 아는 내용이고 주가에 다 반영하는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조금 더 추가 매수했습니다. 조금 더 추가 매수했어요. 뭐? 신세계 다 팔아먹은 걸로 하이닉스, 셀트리온, 아모레퍼스픽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했다. 아침에는 불안했어요. 시장이 낙폭 심하니까 사 소리 안 합니다. 시장 돌려내는 거 보고 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 다음 뭐라고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에요.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시장이 턴한 거 확인하고 사들어가지. 그죠? 무조건 플러스 아니더라도. 그죠? 시장이 턴하는 거 적어도 확인하고 사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요. 자, SK하이닉스. 자, 여기 밑으로 쳐져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76,000원 까지 밀려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여기 권역은 잘 지켜낼 거예요. 왜? 여기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 주력 포트 중에 하나로 꾸려나가야 돼요. 자, 유한양행. 탄탄한 거 주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큰 급등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기관 내용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별 무리 없고요. 기관 오늘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좀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은 매도세. 자, 유한양행도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뭐 충분히 수익권으로는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그죠? 제품군으로 제약업계에서 그래도 좋은 평이 있는 회사니까 문제없어요. 셀트리온도 21만 2천원부터 매수 시작했고
자, 좀 뒤늦게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신 분들 21만 3천원, 4천원권 샀는데요. 자, 오늘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왔네, 매도. 자, 20만 6천원 지킨 무리였고, 20만 6천원권에서 반등 나와도 조금 더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물량 채웠다가 20만 6천원, 5천원 이거 깨지면 물량 축소합니다. 그런 전략을 가고 있어요. 위로 반등한다면 22만 5천원권까지 노려보겠다.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24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레이아님이 좀 배팅 세게 했던데요. 30% 채워가던데. 제 의견은 30%까지는 아니었는데. 자, 일진다이아. 참 지지부진합니다만, 수소차 쪽으로 한번, 순환매 들어온다면 충분히 갈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번에는 36,000원 여기권역. 강하게 돌파 못하고 밀린 조짐 보이면 줄여나가겠습니다. 아, 짜증나요. 먹은 거 많이 토했어요. 자,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일단 양호. 와이솔 전일 5% 넘게 급등. 오늘 또 약간 추가 상승. 그죠? 5G. 지금, 다른 종목 날아가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충분히 추가 상승 더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갈 것이고, 최근에 기관 3호화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쌍끌이 이틀째, 또, 바로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더 들어갑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그죠? 우리 에드님이 검색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대표이사가 물량 좀 축소했답니다. 그래서 뭐 원성을 듣고 있다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더블이 넘게 오르는데 그러면 좀 챙겨 나가야죠. 그리고 아마 지금 좀 다시 조금 사놓지 않을까. 저라면 제가 사장이라면 그렇게 한다 하고 한번 우스갯소리 주고 받았는데요. 자, 쉽사리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반등 나온다면 2만 5천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기관 관심 있고 외국인 관심 있다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손바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전일은 사지 말자 그랬어요. 어떤가요? 20일 지지된 거 보고 그랬겠죠. 그죠? 개 하락 바로 해서 3%까지 빠졌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하려면 여기로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 인근에서 매수 잘해 한번 팔아먹고 또한번더 사서 또한번더 팔아먹고 잘 팔아먹었고, 우리 레이아님은 여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팔아먹고 추가 들어가서 조금 토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는 모양상 여기를 치고 가기보다는 좀 처질 가능성 높다 판단했거든요. 패스. 그 다음날 오늘 바로 그냥 두들 맞아요. 이야, 실적 악화했다고, 그죠? 실적 악화 발표 나왔다고 6% 가까이 막 두들 맞았습니다. 그래서 주서 담았어요. 세일이다 싶어서. 그죠? 1차 한10% 정도 치웠고요. 한번더 쳐줘도 또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리바운드 한 번쯤 나온다 생각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아모레퍼시픽, 다 같이 먹지 못했거든요. 여기까지 간다고 말을 해놔놓고. 레이아님 혼자서 맛있게 드신 거 우리 같이 먹기 위해서 여기 들어갔는데요. 자, 리바운드 내일이라도 강하게 나온다면 베리 굿이겠죠. 좀더 쳐져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한번더 추가 매수. 손절은 18만 7천원 밑으로 깨지면 손절을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안 깨질 거예요. 자, 여기 탄탄할 겁니다. 실적 별로 안 좋다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였습니다. 캐리 김 야오 반갑습니다. 야, 닥터 캐리. 우리 금융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단가 남기 보시고요. 14,800원, 25%. 언제 매수했는지까지 좀 남겨주세요. 그럼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과감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한번 받아주는 거죠. 그죠? 한번더 쳐줘도 적당히 매수 단가 조절하고 빠져나오는데 무리 없어 보인다. 딱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이제 베리 굿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자, 닥터 캐리. 언제 샀는지도 빨리 좀 남겨보십시오. 시장이 상당히 등락 심하면서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속된 표현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아침에 욕이 나왔거든요. 1.7% 가다가 1% 돼 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수직 낙하. 그래 놓고 대본 그걸 땡기는 거 받았으면 아, 진짜. 그죠? 제 상장 때부터 해서 수의 분할 매수했다. 그래서 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공부 좀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방송도 좀잘 참여하시고 방송에 모든 이렇게 힌트 다 드리고 전략을 다 제시하는데 우리 채팅방 이놈만 해도 근 80명 가까이 되는데 방송을 지금 12분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힘이 나서 무료 채팅방에 더 성의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의가 없으면 제 성의도 점점점 없어집니다. 자, 우리 금융 해보자. 재상장 14,800원. 일단 수없이 수차례 분할했다는 거 보면 여기 뭐 여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4,900원 14,800원 정도 됐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그렇게 큰 성장성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금리 그죠? 우리나라 뭐 인상도 잘 하고 있지 않고 미국의 기조로 봐서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면 금리 인하하면 은행 쪽으로 더더욱 별로 좋은 상황 없을 것 같고 크게 성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서 예대금 마진 봐서 그죠? 점포 관리하고 직원 급여 주고 하면 참 얼마나 성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상장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로만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면 조금 에러가 있긴 하나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돌려내려는 입장이긴 한데 그죠? 20일도 돌파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중 바닥인 것은 좋습니다. 이중 바닥인 거. 그죠? 이중 바닥인 건 좋은데 일단 20일권에서 밀렸고요. 간단한 트레이딩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13,700원권 여기 깨지면 밑에 더 처지거든요. 13,300원권으로 더 처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손절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자, 하락 추세니까 올라가도 20일 돌파하는 거 14,160원 먼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올라가도 14,500원권 정도의 여기 전 고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하는지 여부와 추가 하락한지 여부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추가 하락한다면 물량 줄이는 게 좋아 보이고요.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14,500원 그리고 본인 매수가 단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급선무는 뭐냐? 2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주님 어서 오시고 오늘 발음이 왜 이래 안 돼요? 그냥 조정이죠. 그죠? 그동안 좀 힘없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드렸어요. 한 5%, 그죠? 매수 가능하다 했고, 조금 더 추가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해봐야 10%안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레이아님한테 30% 매수였던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 재량껏 하는 건데, 닥터K가 제시하는 퍼센테이지라든지, 보유 비중이라든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는 30% 들어갔으면, 처져버리면 바로 손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도 그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자, 일부 물량 들어가고 쳐져도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20만 5천원권까지 다시 밀려서 반등 조짐하면 다시 산다 했는데 물론 다른 종목들은 이제 정리하고 사면 되긴 되는데 그럼 비중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중도 가능하면 제시하는 데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쉼없이 올라왔고, 주춤하고 조정받았고, 반등 넣었다가 오늘 뭐 밀렸는데, 자,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 밑으로 쳐져버리면, 벨이 굿은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강하게 땡겨 올리면 벨이 굿인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딱 지지권에서 멈춰서 있는데, 자, 음봉으로 그냥 음봉 일색으로 밀려버렸으니까 좀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오른폭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놨을 것이다. 그죠? 우리가 22만원의 차익 실현하듯이 오늘 시장도 안 좋으니, 자, 좀 길게 들고 간 분들 반등 시도 넣어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 확 밀리니까 아좀 청산하자라는 물량 나왔지 않을까. 기관 외국인 좀 나왔어요. 외국인이 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만 5천 원권까지 밀려도 일단 홀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면 21만 한 3천 원 정도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6천 원 돼도 6천 7천 원 아닙니까? 그럼 3% 가량 뺄게 손 3.5%밖에 손실을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단가 내려오거든요. 20만 8천 원 정도로. 반등 한번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거고요. 처지면 손절하는 겁니다. 처지면 한3% 손절하는 겁니다. 100%는 안 하더라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주가는 다시 힘없어지는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요즘, 여러 가지 또, 좋은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적어 놔야 되는데, 적어 놓은 거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또 무슨,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그렇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좀더 성의를 가져야 되는데, 약 이름이 최고 외우기 어려워요. 자, 에드님 찬스. 에드님, 뭐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셀트리온, 좋은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램시마에 이어서 또 하나 출시 허가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램시마 말고. 그러니까 딴데 적어 놨어요. 또 판매허가 하나 났어요. 미국에. 그죠? 자, 우리 또 그런 거 궁금해 하거든. 에드님, 잠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예, 램시마. 화이자 복제약 말고 제가 검색합니다. 7자짜리 있어요. 미국의 출시 허가 셀트리온. 아무래도 닥터K가 셀트리온 매일 체크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다 인연된 거는 셀트리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가동한다 그랬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유료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회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나간 데이터들 다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리네 졸리드 맞는 것 같습니다. 에드님이 역시 똑똑해. 그죠? 저거 미국 출시됐어요. 그죠? 자, 뭐에 쓰이는 약인지도 좀 해주세요. 자, 정확하지 않으니까 헷갈려요. 자, 이제 캐나다에도 출시하고 미국에도 출시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보다는 현재 이제 악재는 거의 좀 반영이 좀 많이 됐지 않을까 싶고 상당폭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닥터K가 이제 사사 하는 이유가 여기 하락 추세를 240이라는 빼놓고 다 돌려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자 그러거든요. 이제 드디어 그전에는 알아서 샀던 분들 케어해 드렸고요. 알아서 사가지고 있는 분들 케어해 드렸고, 그죠? 이제는 뭐 중간쯤에서는 이제 뭐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드렸고, 그죠? 이제 다 돌려냈기 때문에 한번 승부구를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폭이 심하다면 표현이 안 정확합니다. 이렇게 하락 심하던 하락 추세를 돌려낸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지금 몇 개월을 끌었습니까?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근 6개월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파했습니다. 반년을 기었어요. 밑으로. 그러면 이 올라오기 쉽지 않은 어떤 모멘텀이 발생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공매도 청산 물량도 있을 테고 아까 램시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리네 졸리드 항생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본것 같아요.
자, 전일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요. 혈투를 벌여가지고 6시간 혈투 끝에 30승 달성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머리 안 돌아가네요. 그래서 이걸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지는 겁니다. 여기 장대 양봉 박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하락 추세를 돌려낼 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상승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상승 다시 돌파하는 여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근데 장대 양봉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쁜 꼬마 거인님. 그렇군요.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에드님이 또 뭐라고 남겨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진출할 제비를 마쳤다. 이 회사는 주력 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연내 미국에서 주요 도매상 등을 통해 약 10여 종의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간단 상식. 자,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 의사 앞에서 제가 주름 잡으려니까 그러는데 바이오시밀러는 동식물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분으로 추출해서 카피약을 만드는 것이고요. 제네릭은 그냥 화학 성분으로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카피약이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우, 학구적인데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주고받는, 그죠? 양방향 소통 방송. 좋습니다.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세미나 하는 것 같네요. 셀트리온 이야기할 땐 잘해야 돼요. 저는 주로 셀트리온의 기본적 분석은 잘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권역인지, 이렇게 추세 확 무너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기업의 가치가 암만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무너지면 긴장해야 되는 권역이다라고 막 추세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매체라든지 거의 박사급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놓고요. 그 이후로 사자 소리 잘안 합니다. 여기서 한번 손절한 이후에 또 다시 들어가서 이만큼 먹어내고 그 다음부터 하자 소리 안 했었습니다. 뭉쳐 있으니까 이평선 하락 추세 뭉쳐져 있는데 수축되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 확장됩니다. 하락 추세로 수축해 있으면 확장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밑으로 꼬꾸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까지 전부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자, 동그라미 쳐놓은 권역에 방송 들어가면 다 있어요. 매매 포인트. 그죠? 사 하고 난 다음에 바로 8%. 사 하자마자 하루 만에 8%. 사 하고 난 다음에 십몇 프로 먹고요. 그죠? 손절 1.5%, 1.5% 손절합니다.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끝내주게 끌고 오면서 지금 매매 잘하고 있다. 자, 니가 며칠 전에 했는 거는, 빠지고 있네. 예. 조금 늦게 들어간 분들, 21만 2천원부터 들어가자 했는데, 조금 늦게 질문하고 해서 조금 늦게 들어간 분들은 한 2천원 빠졌습니다. 1%. 그죠? 그러나, 시나리오 안에 있는 다 내용들입니다. 20만 6천원, 5천원 밀리면 다시 추가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 아, 네. 저기 진짜 웃겨요. 자, 신라젠은 저는 별로다 생각합니다. 왜 별로인 것 같습니까? 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둘다 뒤도 안 돌아보고 별로다 그럽니다, 그냥. 이건 딱 비교 분석하면 딱 맞아요. 뭐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셀트리온하고 딱 비교 분석해 볼게요. 어떤 게더 좋아 보이는지. 셀트리온 할래? 신라젠 할래? 하면 셀트리온, 아이, 발음 안 돼. 오늘 왜 발음이 안 되죠? 셀트리온 한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반복합니다만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240일 하나 위에 있기 때문에 240일 권역인 24만원 권역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어요. 물론 한번 갔다가 22만 5천원 전고점 인근 갔다가 밀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갈 수는 있으나 이건 뭡니까?
이평선 20이 하나 뚫었고, 여기 위에 이평선이 그냥 뭐, 고압전류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 가면 머리 타요. 지 고압전류기 때문에, 뭡니까? 저항이에요, 저항. 어디 저항?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딱 보이십니까, 현진님? 박현진 하니까 우리 옛날 후배 이름하고 똑같은데. 현진님, 보이십니까?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에요. 이거 무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아유, 무겁네. 올라가 머리털 다 타요. 그러니까 별로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랬었어요. 여기 권역에서는, 그죠? 여기 위에 전부 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 이 장을 돌파해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만큼은 탄탄한 나의 우군이 되는 지지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출석 체크하기 1번 눌러 예야! 여기 밑에 다 지지권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그죠?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내 편들이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는 남의 편. 적군들이 여기 위에 다 있는 겁니다. 뭐? 올라가면 매물 두드려 맞아. 여기 있는 사람들. 아이고야, 본전 왔네 하면서 지금이라도 던지고 놓으자 하는 매물들이 위에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별로입니다. 아, 저, 신라젠 별로예요. 셀트리온이 두개 비교할 땐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양상으로만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 더 좋아하는 종목 있어요. 현재 유한양에. 왜? 좀 지저분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죠? 제약 바이오 업종들 너무 등락 심해요. 그냥 뉴스 한 방에 휘청휘청 한다니까. 그죠? 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여기 코롱 티슈진, 코롱 생명과학. 성분 하나에 그냥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뉴스 좋은 거 나오고 이제 모양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훨씬 좋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위에 이평선 요 깨기 전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위에 딱 이렇게 깨기 전에 딱 들어갔는데 잘 가다가 그죠? 요런 부위에서 들어갔어요. 잘 가다가 그냥 밑으로 좀 쳐졌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던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올라갈 겁니다. 이거보다 달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차트 상만 딱 놓고 본다면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우상향 다 틀어냈잖아요. 이건 아직까지 우하향에서 이제 틀어내는 초입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압선. 재밌죠? 닥터케이가 또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몇개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중바닥 좋아하시죠? 자, 요새 안 들어오는 분한분 계신데. 자, 그분 뭐 까는 거 아니에요. 종목을 예시로 드는 겁니다. 롯데 쇼핑. 이거 좋다 그랬습니까? 못 올라가고 있죠. 아직도 못 올라갑니다. 어디서 문의 주셨는가 하면요. 아이고. 여기서 문의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별론데요? 그랬습니다. 저 평소 이야기한 거 같지 않습니까? 왜? 이평선 위에 전부 다 있고 하락 추세 중이네요. 별로입니다. 근데 샀습니다 하더라고요. 오, 장대 양봉 괜찮네요. 근데 위에 저항입니다. 가봤자입니다. 도찌네요. 위로 치고 가야 좋아요. 야, 아직까지 간들간들 합니다. 밑으로 대박. 이러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거의. 그죠? 못 올라가잖아요. 못 올라갑니다. 잘못 간다 그러면 잘못 가요, 희한하게. 아모레퍼스픽, 어저께. 이거 별로다 그랬거든요. 대박 빠지지 않습니까? 20년을 봤기 때문에 주가의 이 흐름이라든지 어떠한 조건들 갖춰줘야만 주가가 잘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였어요. 자, 이런, 그죠?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세게 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면서 바보같이. 여기 더 눌려주면 더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여기서 딱 눌리면 들어갈라 했는데 용감한 레이아님은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와. 십몇 프로 먹었어요. 그러한 패턴들을 몸에 익혀놔서 그래요. 여기 전고점, 여기 박스권 돌파형 아닙니까? 그럼 가거든요, 세게. 그죠? 그렇다면 여기 왜 지지권인데 왜 별로다 했는가 하면 개 발악으로 그냥 지지권까지 오긴 왔습니다만 이 강한 추세를 유지하려면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 저항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없이 강하게 밀리잖아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여기 이런 데서 우리처럼 사가 왔던 사람들 그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하면 그죠? 기관이 좀 던졌네. 외국인도 좀 던지고
그래서 강하게 가기 좀 힘들 것이다. 다만 변곡점 구간이다 생각했는데 그러한 판단들이 안 틀리지 않습니까? 잘. 그죠? 자, 이제 새로운 표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 이중바닥에서 노려서 끝내주게 먹고 싶어요. 뭐? 발바닥 밑에 무좀까지 짜가 먹고 싶어요. 아우, 들어. 아우, 들어. 맛있긴 맛있겠죠. 그런데 발바닥 밑에 무좀도 먹고 싶어요? 못 먹어요. 잘. 무슨 말이다? 휴젤 같은 거 딱 보면 돼요. 휴젤. 자, 우리 땅이는 잘 지내는가 몰라. 그죠? 땅이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이중바닥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중바닥이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끝내주게 먹고 저점에서 먹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던질 거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실행력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강단을 가진 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 깨지면 던져야지 하고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깨지면 우물쭈물하다 물타기 바쁘고 못 던져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대박! 얼마 깨진 줄 알아요? 40만원에서 227,000원 18만원 깨지는 겁니다. 거의 반토막 나는 겁니다. 못 던지면 발바닥 밑에 난 여드름까지 먹고 싶습니까? 여드름 아니네. 발바닥 밑에 무좀까지 먹고 싶냐고요. 그죠? 그리고 꼭대기 머리 위에 여드름까지 짜먹으라 하지 말자. 그죠? 적당히 꺾이는 거 보고 그때 던지고 아니면 적당히 목표치 왔다 싶고 하면 스트레이트로 3일 갭 상승 동반하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적당히. 그죠? 그리고 전고점 인근까지 왔고 강하게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한 건 좋았는데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토하기 싫어가지고 더 가면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번에 과감하게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그 대신에 파른 돈으로 아모레 퍼스픽 슬쩍 사들어가고 하이닉스 추가 매수 살짝 하고 셀트리온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교체 매매. 이게 완전 또 타이밍이 매치가 딱딱딱딱 된 다음에 또 벨이 굳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에드님이 보면, HLB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박심하세요. 그죠? 자, 롯데 정밀화 많이 당했다. 자, 롯데 정밀화 요새 화학 계통이 오일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막 오르고 해서 일단 한번 볼게요. 난 살만한 권역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 정훈아. 저 위에 고압선 몇 개 있어? 20일, 120일, 여기도 못 뛰어넘었고, 갔다가 잘 갔어. 저항권에서 살짝 밀리고, 적어도 20일 지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뚫어야 되거든? 20일 밑도 대박 깨졌어. 패스! 정훈, 패스! 대박 올랐으면 살짝 밀리고 올라가야 돼. 이거 아무리 퍼스픽하고 조금 비슷하네. 20일 안 깼었어야 돼. 적어도 여기 탄탄은 20일 60일 대박 깼으니까 올라가 봤자 튕겨 내려와. 올라갈 만한 권역 아니다. 올라갈 만한 권역 아니다고. 가봤자 튕겨 내려올 가능성 훨씬 없습니다. 기관이 그냥 매도 확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별로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별로다. 차라리 이런 거에 이런 거 SDI 이런 거 딱 만들어 놨잖아. 이 봐봐. 뽑아내는 종목이 다르다니까. 나는 이런 때 딱 들어간다니까. 이런 때 돌려냈을 때 여기 인근에 들어갔어. 눌려도 들어간다 그랬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게 갈만한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위에 이평선 하나도 없어. 다 뚫었어. 올라가고 눌리주는 권역에서 추가해서 물량 실어가면서 올라가면 수익이야. 이게 훨씬 잘 가. 외국인 매수세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쌍끌이 들어오고 있고 그죠? 다 나와.
그렇게 조건하셔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올라간 거 보니까 먹긴 먹었겠네, 그죠? 2% 먹었다. 와우. 선생이 단타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회원들이 전부 단타꾼 다 돼가요, 전부 다. 조금만 쳐지면 분봉 보고 있다. 조금만 쳐지면 쳐지는데요, 막 그래. 그죠? 바람직한 현상은 맞아요, 일단. 2% 먹었다. 잘했네요. 하락 추세 돌파, 그죠? 자,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냈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죠? 추가 상승하면 여기 위에 23,800원권까지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그죠? 밀린다면 이걸 단타를 앞으로도 친다면 22,700원권을 지켜낸다면 조금 더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 20일 강하게 돌파하고 한번더 뛰었으니까. 자, 단기적으로 좀 급등 성향이 있으니까 조금 눌려주고, 그 다음 다시 재상승도 가능한 모습이다. 기관에 군 쌍꺼리 두르고 있네.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끝. 잘했습니다. 그냥 뭐 끝이지 뭐. 그죠? 근데, 언제 이런 종목을 또 찾아가지고 매매할 시간이 있대요? 예? 청우도 잘 찾아내요. 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상관글라스, 이것도 어때요? 했잖아요, 그죠? 와. 여기서 물어보셨던가? 이건 거래가 별로 없네요, 그죠? 저녁에 종목 상담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네. 제가 새롭게 방송 컨셉을 잡았습니다. 뭔가 하면, 분봉 매매하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하면, 그걸 하면 제 방송에 다 보고 있대. 제 방송에 컨셉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주식 쪽으로 종목 상담도 하고 싶고, 아니면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분봉 매매도 물론, 아주 고급 기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 그냥 대번대번 나가버리시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듯 해서, 만약에 분봉 매매 하는 것 같으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거는. 녹화만 뜨고, 여러분들께 뭐 보고해드리는 쪽으로 할 거고요. 방송할 때는 가능한 한 선물을 이제 배제하겠습니다. 선물하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제 방송 컨셉에 악영향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카페 24. 96,000. 카페 24. 카페 24. 이거 많이 갔었는데, 이거 본인이 생각해도 뭐 별로 잘한 짓이라고 생각 듭니까? 아유, 같은 음봉 떨어진 거 받아도 이런 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야, 씨, 아무리 퍼스픽은 받자매. 아무리 퍼스픽은 지지권이 있잖아. 여기 탄탄한 지지권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강하게 상승했던 놈, 급락할 때 사들어가서 한번 리바운드 넣은 거 먹는 기법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런 기법 썼거든요. 그죠? 옛날에. 자, 이거 방송에서 많이 말했어요. 강하게 갔거든요. 60만원까지 갔습니다. 그 전에 보여드려도 돼. 45만원까지 밀렸어요. 50만원에서 반등합니다. 어디까지 밀리는 줄 알아요? 자, 여기 60만원에서 45만원, 여기
15만 원 밀렸어요. 여기 15만 원, 50만 15만 빼 30만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니까 40만 대박 가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 끝내주기 가든 놈, 끝내주기 가든 놈, 급락 나오면 한번 리바운드 넣는 겁니다. 급락 9천양봉 잡는 기법인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뭐다? 강하게 갔던 놈. 자, 그렇다면 아모레퍼스픽은 비교적 강하게 갔잖아, 여기. 그죠? 끝내주기 갔어, 한번. 그리고 확 밀리니까 리바운드 노리고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갔고, 한번 더 쳐줘도 한번 더 들어가야겠다. 그럼 단가 내려오고 반등하면 넣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강하게 반등 넣으면 넣을수록 더 끌고 가고, 가는 척하다 밀려버리면 뭐 적당히 끊어가면서 넣으면 그거 한번 노리는 건데, 카페 24는 이거 뭡니까? 다 꼬꾸라지고 밑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반등 넣을지 몰라도 그거 별로입니다. 근데 96,000원에 샀다 그랬죠. 내일 주가를 빠지면 더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건 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반등 넣으면 10만 5천원권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아이고야. 엘님! 혼 좀 나야 되겠네. 어? 이거. 기가 내고 쌍끌이 완전 핵폭탄 매도하고 있는데 뭘 산다 말입니까? 저 구석에 머리 한번 박아요. 안 되겠어. 그냥 좋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안 되겠어요. 머리 한번 박아, 빨리. 유료 회원인데 머리 박아라 그래. 닥터케인 강남 건물주한테도, 그죠?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머리 박아요, 빨리. 그죠? 유료 회원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박아요. 이거 봐봐, 이거. 자, 뭐 어떻게 한다? 추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 먼저 본다. 야, 추세 개판이네. 판단했어. 수급을 봐. 수급도 개판. 그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안 돼. 그죠? 큰일 났어. 그래. 맨 야우. 주식을 공포회사, 뭘 공포회사, 정훈아. 공포회사 하면 더 공포를 받았어요. 됐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을 공포회사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스캘프 하는 애들 그거 많이 해요. 스캘핑. 잘 빠져나오다가 언제 죽는 줄 알아요? 잘 빠져나오다가 언제 죽는 줄 알아요? 한번 오지기 걸리면 딱 죽는다고요. 특히 선물 옵션. 아, 또 딱딱해.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네. 어저께 진짜 6시간 동안 매매했어요. 어저께. 와, 한 500개 지다가 플러스 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10개약 하기 때문에 2-300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저께 진짜 힘들었어. 와, 근데 결국 해냈습니다. 보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윗골이 달고 내려 꼽혔다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고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 공포에서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거 일봉이거든요. 오일이에요. 오일, 크루드 오일. 일봉으로 보면 공포에서 사면 어떻게 되는지 공포를 맛보게 됩니다. 이거 오일 얼마였는 줄 알아요? 1달러에 110달러 막 이랬어요. 일단 110달러 보이죠? 여기 사서 42달러까지 오면 60% 하락입니다. 몇 년 동안? 6년 동안 하락입니다. 6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 60% 까진 거예요.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끝입니다. 끝. 그죠? 공포에서 뭘 잡기 뭘 잡아. 그죠? 여기다 칩시다. 와. 그러니까 와우. 대박 빠졌잖아. 대박 빠져가지고 여기다 칩시다. 아니, 여기다 칩시다. 그래. 리바운드 나왔네. 야, 이제 살 수 있다. 이중바닥. 그죠? 공포에서 잡아야 돼. 잡으면 박살. 박살. 공포에서 절대 잡으면 안 돼요. 나는 중간 마진 먹는 딜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중장기 투자 다 좋은데요. 어차피, 그죠? 주식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장기를 하더라도 사고 팔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끊고 갈 때는 끊고 가고 다시 사놓을 때 물량 추가해서 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은 중장기로 쭉 묻어놔야 되는데
사고팔고 할 자신만 있으면 밀리는 걸 눈으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유료방 인원들이 밀리는 걸 눈으로 잘 못 봐요. 먼저 끊고 일합니다. L님도 JYP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길래 바빴겠죠. 힐링님, L님, JYP 던지고요. JYP 던지고 보드가자 했더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뭘로 교체합니다. 위닉스 더 추가한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녀 JYP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위닉스로 교체. 이제 조금 밀리면 그냥 홀딩 따위 안 해요. 저는 이거 뭐 몇 프로 더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이드였기 때문에 그냥 뭐 들고 있었는데 반등하면 너무 이거 충분히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위닉스나 이런 쪽으로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우리 팀원들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요. 그게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3개월째 아닙니까? 좀 더 되신 분들은 무료방에서도 있었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이제 와 반년 만에 그렇게 봐진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 안 쉬워요. 손절까지 해내고 이런 거 안 쉬워요. 손실 보고 있으면 절대로 못 끊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못 끊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손절을 너무나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절을 많이 해서 망한 사람 없어요. 손절을 안 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도. 그죠? 닥터K는 어저께도 손절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도 손절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많이 하다 손절하고 많이 하다 손절하고 결국은 많이 해냈습니다. 손절 와 마이너스 500까지 갈 땐 마이너스 600까지 갔네요. 짜증나거든요. 사실 짜증도 나고 야 그만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 포기할까 그러니까 그날 포기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시그널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내잖아요. 그죠? 손절을 잘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그거 마무리하자면 야 카페 24 막 갔어요. 처지면 던져버리세요. 그냥 추가로 처지면 추가로 이 밑에 깬다 아닙니까? 여기 95,000원 깨죠? 바로 손절 아시겠죠? 낙폭만 키웁니다. 반등 넣는다. 반등 넣는다. 97,500원까지 반등 넣으면 잽싸게 끊고 넣으세요. 이거 수급도 안 좋고 개판이에요. 개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에드님은 혼자 깨지고 있어도 그냥 퇴근합니다. 전 퇴근합니다. 왜? 알아서 플러스 잘 내는 거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뭐 아예 플러스 냈겠지 하고 믿고 가긴 가는 것도 물론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야 그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딱 매매 준비는 해놨는데 어쨌든 아, 그 전략대로 가야 되겠어요. 보시는 분 몇 분 안 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오히려 별로다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 와 한 시간 가까이 했어요. 자 닥터K는 주식 이야기하면 밤을 셉니다. 밤을 그죠? 그냥 여러분들 주신 종목 하나 가지고도 계속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비교하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내용 더 없으시면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해외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다우존스가 힘내고 있습니다. 0.26% 상승, 나스닥 0.13% 하락인데 상관없어요.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치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0일권까지 밀려도 대박 이런 장대 음봉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야 기름은 오일은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제법 크게 밀렸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0.18 상승하고 있네요. 일단
거래 규모는 강하진 않고. 자, 콜옵션 11% 오르고 있고, 풋옵션 한8% 빠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크루드오일 물량을 작게 해야 되겠어요. 물량을 막 10개씩 실으니까 막 400, 500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입니다. 물량 확 줄여서 그냥 초심으로 돌아갈랍니다. 욕심 딱 생겨요, 욕심이. 그냥 잘안 깨져요. 어저께도 100만 원 먹고 있다가 뒤에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그 전날도 대박 깨진 날도 300만 원 먹고 좋다고, 그죠? 수도 없다 해야 되는데 욕심이 살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욕심에 비교적 많이 초월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수익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세게 물량 실을 넣고 그러고 1, 200보다는 1000만 원 수익 하루에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욕심을 자꾸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먹었던 거 토해내고 하면서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고 승률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그렇게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냥 가볍게 그냥 딱 챙기고 빠이빠이 하면 딱 그냥 맘 편하게 그냥 파는데 밤새도록 그죠? 근데 참,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죠?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칼 손절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죠? 칼 손절이에요, 칼 손절 그냥. 그죠? 사연 있는 날 빼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매매도 30승 4패 가고 있는데 마음 조금 비우고 한번 최선 다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보죠. 중국 60일 권역에 지지할 만한 권역에서 스트레이트로 밀리다가 그래도 숏업에서 다행이에요. 내일 다시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죠? 왜? 너무 세게 치고 왔는데, 강하게 왔는데, 여기서 숏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죽으라고 밑으로 때린다? 그런 상황보다는 반등하면 나오고,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이렇게 그래서 강한 종목을 자꾸 해야 되는 게, 강한 종목을 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추세 이렇게 틀어낸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밑으로 쳐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알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만큼 올라서 막 흔들림이 많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쳐질 수도 있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치고 갔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세게 밀리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지킬 가능성 높다. 60일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5월 6일까지 푹 쉰다니까 그죠? 냅두고요. 대만의 가권도 좋아요. 위로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유럽 다 향후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인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점 지금 갱신하고 오늘도 많이 올랐어. 그죠? 그래서 이게 수출 기업에는 좋은데 너무 자꾸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하는지 여부 그걸 이제 체크해야 돼요. 현재는 그런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홀딩 폭을 많이 넓게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다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겐또로 들고 가고 아 팔기 싫으니까 안 팔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아직까지 뜬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제 저 환율 상승에 대한 일부분은 외국인들 배당금 받은 거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 때문에 환율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가 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유로달러도 그렇고 엔달러도 그렇고 그죠? 비교적 강세 위주의 달러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내일은, 자, 마무리하자면,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강한 상승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처럼 선물로 너무, 밑으로 자꾸 흔들어 제끼면, 시장은 더 불안하다.
선물도 탄탄하게 며칠 전처럼 현 선물 동시 쌍끌이 들어오면서 그냥 위로 땡기듯이 그렇게 좀 들어와야만 여기 저항권 강하게 돌파할 수 있고, 여기 저항권 올라선다면 추세는 이제 좀 더 탄탄하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양인데, 밑으로 힘없이 밀려버리면 양대 시장 다 이제 좀 더 고전할 가능성 없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 휴일이고, 이제 옵션 만기일도 다음 주고, 옵션 만기일의 권역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데도 어느 정도는 이유는 있네요. 어저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콜옵션 150억인가 샀거든요. 그죠? 이거 조지는 물량일 수도 있었겠네. 이유를 아까 잘 못 찾았거든요. 이유를. 외국인, 그죠? 현물도 사들어오는 입장에서 이유를 못 찾는데, 이유를 하나를 대략하면 150억짜리 이거 콜옵션 조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조졌는데 막판에는 들어올리는 거는 윈도 드레싱 영향도 있다. 일단 그렇게 저는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자, 내일 하루 잘 쉬시고, 저도 내일은 우리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오래간만에 또 운동장 가서 햇살 좀 쬐고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공부를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 안 하세요. 댓글 남기는 인원들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인원 서너 명밖에 댓글을 안 남깁니다. 댓글 남기면 저한테 뭐 돈백은 떨어지겠습니까? No.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누가 열정적으로 하는지 챙겨 드리려고 댓글 남기라고 그런 겁니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별되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오늘 강의해 드린 내용만 해도 엄청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낌없이 퍼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야 힘이 나서 어시어시 할 수 있지. 저는 시간 다 정해놓고 오후 8시 40분 그죠? 이렇게 일요일 시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들어온 분들 10분 있고 이러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아,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구독자 2300명 다 돼가는데 방송 참여 인원이 너무 작다는 게 제 문제가 가장 크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눌러주십시오. 안 눌렀다면.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매일 아침 8시 40분 중요한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시장초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니는 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